circles 이젠 날 잡아줘 널 피하지 이것은 지금 이기공 솔로 앨범 정규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. 두 번째 작장 찍으려고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살색이죠? 미리 사과의 말씀 심심치 않게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착 촬영하러 렛츠 고! 네, 두 번째 착장까지 아주 잘 끝나고 있고요. 너무 살색이 많은 나머지 알아서 잘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렸고 탈색도 이렇게까지 밝게 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. 계속해서 멋지고 좀 섹시한 지금까지 이기광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이기광의 모습, 아주 신선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속해서 멋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투랑 이런 것도 준비하느라 원래 첫 번째 옷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인사가 늦은 점 심심치 않게 사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옷을 입으러 렛츠 고! 등까지 있어요. 저걸 9살 이상도 봐도 돼요, 이 영상. 오해 없으시겠죠? 제가 이렇게 생일을.
진짜 멋있어. 까지 수월하게 잘 찍었고요. 지금 뭐 사진이 아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기광으로서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진짜 새로운 시도들이 정말 많고요. 화보 중에 화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진짜 보는 재미가 많은 진짜 신선한 화보 같은 앨범 사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섯 번째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. 남들이 하는 것 같지 않죠? 찍었고요. 이제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폐차장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옷 세 개만 더 찍으면 끝입니다. 진짜 이제 지금 눈화장도 그렇고 누구한테 맞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.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원래 욕심에는 더 약간 더 배트맨에 나온 약간 더 번진 약간 그런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을 더 진하게 좀 길게 빼고 싶었는데 또 너무 과할 수도 있으니까 팬분들이 또 볼 때 우리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시일 수도 있어요. 이 정도로 합의를 봤고요. 아 근데 또 사진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수 있게 또 약간 조명을 바꿔가면서 찍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제 속옷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부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 메이크업으로 된 포토카드 받으신 분들 적잖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아, 새로운 시도를 한 거다 이렇게 예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
이번 진짜 구미호곡 진짜 불러일으키는 사진들 너무 많아. 15년 차인데도 정말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그런 저의 화보 같은 앨범 자켓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 정말 멋있게 아침부터 또 밤까지 최선을 다해 찍었는데 그만큼 진짜 100%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들인 것 같아요. 예, 하나부터 100까지 다 마음에 드는 사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.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뿅! 반갑습니다.